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저희 여러분 우리 민법의 핵심 요약집을 가지고 민법 우리 핵심 요약집을 가지고 한 20시간 정도 걸쳐 가지고 여러분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 보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근데 뭐 앞에 우리가 그 기본 이론하고 고급 거기서도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했기 때문에 그게 중심이고 요거는 조금 이제 범위를 줄여서 시험에서 항상 그 핵심으로 다루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어떤 하면은 여러분이 이게 중심이 있고 중심을 보통 우리 중원이라 하죠. 중원이 있고 이게 변방이 있는데 그래서 이 핵심 요약집에서는 중요한 거는 중원에 대해서 많이 언급하고 있다. 이 중원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런 아까 변방적인 것들은 다음에 또 이제 문제풀이를 통해서 여러분이 이제 중원을 가지고 변방에 있는 것들도 이제 조금씩 제압해 나가는 그런 어떤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원에 있는 내용들은 꼭 여러분이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면 여러분 우리 민법에는 거죠. 민법 총칙이 있고 물권이 있고 계약법이 있고 그죠? 우리 계약법 그다음에 특별법 이렇게 네 파트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근데 요 총칙은 몇 개냐면 10개, 물권은 14개, 계약법이 10개, 특별법은 6개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요렇게 있는데 이렇게 해서 40개를 구성하는데 여러분 그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요 특별법은 여러분 우리 그 기출 문제 맨 마지막 시간에 기출 문제 할 때도 설명했지만 요거는 주택 임대차, 상가 건물 임대차, 그다음에 여러분 집합 건물법, 집합 건물법, 그다음에 가등기 담보법, 가등기 담보법, 가담법이라 하잖아요. 그지? 그다음에 실명법. 요렇게 해서 한데 주택에서 1개, 상가에서도 1개, 집합건물 1가 1개, 가등기담보법에서는 요거 1개, 실명법에서는 이런 2개 이렇게 해서 6개를 구성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택임대차보호가 굉장히 내용이 많지만 거기서 한 문제 난다군요. 그럼 한 문제 나오는데 어디서 나올 건가 알수 없습니다. 뭐 어떻게 뭐어 여기서 나온다. 순 거짓말이다. 선생들이 뭐 쪽집게 이렇게 여러분 특히 시험 막판에 가면 여러분의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여러분을 굉장히 호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죠. 근데 어디에서 나올지 알수 없다. 근데 선생, 근데 주로 선생은 거기에서 종사했기 때문에 어디에서 나오는지 대충 예상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예상이 아니라 시험은 항상 전체적인 시스템 속에서 나온다. 이게 크게 나왔을 때. 무슨 템? 시스템 속에서 나온단 말이지.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전체적인 시스템을 어우러 있는 게 그게 뭐냐면 아까 우리 중원과 변방이 있다고 했을 때 주로 어떤 이런 한 문제 낼 때는 변방에 있는 걸 가지고 잘 내지 않는다. 항상 늘 언급하고 하는 중원에 있는 거. 근데 만약에 많이 나온다. 그 부분에서 많이 나온다 하면은 이제 어디에? 변방에서도 나오는 거지. 되겠습니까? 그래서 막요 근데 요 총칙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총칙은 요 제일 앞에 법률 행위가 있고 여러분 뭐 우리 기출 문제 살펴보면 알겠지만 법률 행위가 있고 그다음에 의사 표시가 있고 그다음에 대리가 있고 그다음에 무효 취소가 있고 그다음에 부관 이렇게 다섯 파트로 나누는데 주로 이제 어디에서 10개 중에 어디에서 나오냐면 이 오사표시와 대리해서 거의 5개 내지 6개 나온다고. 그게 절반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사표시와 대리가 여기는 핵심이다. 여기서 보통 5개 내지 6개 정도가 출제가 된대. 예? 출제가 되고. 그 다음에 이 법률행위에서는 뭐가 나오냐면은 103조, 104조 둘 중에 한 개는 꼭 낸다. 됐습니까? 103조, 104조 둘 중에 한 개는 꼭 낸다. 103조가 안 나오면 104조, 104조가 안 나오면 103조. 꼭 낸다, 이게. 되겠습니까? 103조, 104조. 그거 기억하고, 그 다음에, 뭐, 법률행위 종류.
요거는 변방에 해당합니다. 법률행위 종류, 계약, 단독행위, 합동행위. 여기서 계약이냐 단독행위냐 이걸 가지고, 그 다음에 법률행위 해석. 이 법률행위 해석도 그죠? 이 변방인데 작년에도 안 나오고 안 나왔기 때문에 몇 년 안 나왔기 때문에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여기서 만약에 그럼 한 개, 여기서 한 개 하면 두 개, 여기서 한 개, 요거 하면 두 개, 이런 식으로 한 개 내지 두 개 이렇게 법률행위 나온다. 법률행위 한 두 개 정도로 예상하고, 그죠? 그럼 만약에 다섯 개 하면 일곱 개잖아요, 그죠? 그럼 무효 취소에서도 요 한 개 내지 두 개, 부과는 한 개 정도 이렇게 해서 열 개를 구성한다는 거. 그러면 여러분은 무엇을 기억했냐면은 항상 할 때 요 의사표시와 대리는 확실하게 여러분이 기억해 두셔야 되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그, 여러분 우리 책 교재, 그죠? 교재가 꼭 있어야 됩니다. 교재를 여러분이 구입해 주시면 좋겠고, 됐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그 핵심 요약에서는 그 저희 꼭 설명, 근데 그 만약에 처음 하시는 분은 핵심 요약만 봐서 내가 시험 치르고 가려고 한다 그렇게 하면 일단은 천일생 강의는 핵심 요약만 가지고 들어서는 처음 하는 사람은 굉장히 힘들다. 왜냐하면 앞에 이론을 꼭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처음 하시는 분 같으면 우리 기본 교재를 사가지고 앞에 차라리 기본 고급 이론을 한 세 번 정도 보고 시험 치러 가는 게 낫다. 됐습니까? 어차피 거기도 뭐 강의 들어야 되고 여기도 들어야 되면. 그래서 여기서는 막 해가지고 여러분이 그 처음 하시는 사람은 좀 모르는 걸 자세히 설명해 주면 좋겠다. 안 합니다. 왜냐면 앞에서 그 기본 고급 이론에서 했기 때문에 기본 고급 이론 교재를 사서 그 앞에 기본 고급 이론을 보고 이제 그래서 요 핵심 요약집에 대한 강의는 어느 정도 예를 들면 뭐 적어도 한 30-40%의 지식이 있다는 전제하에 강의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는 이 강의 들으면 굉장히 조금 뭐 어렵다. 자기가 옛날에 뭐 한번 시험을 응시했거나 이런 적이 있다 그러면 강의 들어도 관계없습니다. 자기가 옛날에 뭐 응시한 적이 있고 한번 공부한 적도 있다 하면은 관계없지만 그렇지 않고는 하면 굉장히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 하는 거 기억하시고. 자, 그래서 여러분 거기 222페이지에서는 뭐가 중요하냐면은 요것도 이제 우리가 핵심이냐 변방이냐 하는 건데 옛날에는 많이 나왔다. 222페이지에 거기에 2번 법률행위와 의사표시의 관계 그걸 가지고 시험 문제 가끔씩 출제합니다. 다른 시험에서도 그렇고 그거 여러분이 그죠? 하나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에 2번으로 해서 법률행위 종류에서는 단독행위와 계약 그죠? 근데 단독행위는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단독행위는 뭘 기억해야 되냐면은 여러분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그 222페이지 맨 밑에서 몇 줄입니까? 다섯째 줄 있죠. 유언유정, 포기포기 재단법인 설립행위 그거 줄친다. 그거 꼭 기억해 놔야 된다. 그거 잘 된다. 어느 거?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어느 거? 유언유정, 포기포기 재단법인 설립행위 요거 그죠? 되겠습니까? 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그래서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2번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통정 허위 표시와 통정하려면 상대방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없으니까 통정이 안 되는 거지. 통정의 표시와 자기계약 쌍방대리 금지가 적용되지 않고 그 다음 법률행위 해석에서는 자연적 해석을 하게 된다 하는 거고 꼭 챙겨주시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올라가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그죠?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는 동체 자 앞머리 걸자 동체 상추 해해 취철 꼭 기억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무엇을 가지고 구분하느냐 하면은 상대방이 있긴 있는데 도달해야 되면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상대방이 없다는 게 아니라 의사표시를 하는데 한 사람이 의사표시하는데 상대방이 도달할 필요 없이 효력이 발생한다 하는 거. 그 다음에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는 뭐 해야 도달. 그래서 요 223페이지 메뉴의 둘째 줄 도달에 동그라미 해놓으면 됩니다.
도달하면 효력이 발생한다 하는 것. 그래서 그걸 가지고 상대방이 있다 없다 이렇게 하는 거 그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계약. 계약은 여러분 그죠? 매정교, 사소임, 현하고도, 조임종하고 예행계약까지 합쳐서 15개가 있다 하는 거 그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고, 그죠? 그 다음 합동행위는 한 개밖에 없다. 사단법인 설립행위 하는 거. 막 그런 거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2번, 채권행위와 처분행위인데, 자,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 무권리자의 채권행위는 유효다 하는 거. 네모 박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무권리자의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라, 무권리자의 채권행위는 그대로 뭐하다? 유효. 근데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는 무효. 그 두 개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럼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는 무효지만 무권리자의 채권행위, 야 채권행위 그 밑에 가로에서 의무부담행위, 의무부담행위, 요 채권행위는 의무부담행위, 그죠? 계약은 그대로 뭐하다? 유효하다 하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되겠습니까? 요거는 뭐하다? 유효하다 하는 거. 기억해 주시고, 그거를 가지고 잘 출제한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죠? 그 223페이지 밑으로 내서 핵심 정리에, 이런 준법률행위 가끔씩 시험 문제 출제하는데, 준법률행위는 어디에다가 동그라미 하느냐 하면은 최고와 그 둘째 줄 최고, 거절, 이런 단어가 붙으면은 준법률행위. 그래서 여러분 준법률행위 하면은 뭐 최고와 거절, 준법률행위는 뭐다? 최고와 거절 되겠습니까? 요거 의사의 통지, 그 첫째 줄 맨 끝에 의사의 통지에 해당하는 최고와 거절과 관념의 통지는 통지와 승인. 그래서 요 의사의 통지, 그죠? 이렇게 엽니다. 자, 의사의 통지는 준법률행위는 의사의 통지와 관념의 통지가 있다. 관통성 통지와 뭐다? 승인이 있다 하는 거. 그거. 그래서 요렇게 기억해 놓습니다. 의사의 통지. 그래서 준법률행위 찾아라 하면 의사의 통지, 관념의 통지, 사실행위도 있는데 사실행위는 시험 문제 잘 출제하지 않습니다. 괜히 그 중에 복잡한 거 하실 필요 없고 요거 두 개 기억한다. 의사의 통지는 최고와 거절, 관념의 통지는 통지와 승인, 의체거 관통성 꼭 기억해 두시면 되겠다 하는 거.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단독행위는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있지만 원칙적으로 조건 기한 못 붙인다 하는 거. 됐습니까? 단독행위는 조건 기한 못 붙이는데 동의가 있거나 채무 면제 유언 유정, 그 세 개. 동의, 채무 면제, 유언 유정. 동의, 채무 면제, 유언 유정은 단독행위지만 조건 붙일 수 있다 하는 거. 그런 거 챙겨주시면 되겠고, 아까 무권리자의 채권행위, 의무부담행위는 유효고,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는 무효다 하는 것까지 여러분이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죠? 그 다음에 강행규정과 임의규정 이렇게 있는데, 이 강행규정은 여러분 두 가지로 나옵니다. 강행규정은 효력규정과 단속규정을 나누는데, 효력규정은 위반하면 무효가 되는 거. 효력규정은 위반하면 뭐 무효가 되는 거를 이걸 강행규정에서 효력규정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여러분 좁은 의미의 강행규정이라면 효력규정을 가리킵니다. 근데 단속규정은 단속규정이라는 말을 씁니다. 근데 단속규정은 국가에서도 규제는 하지만 위반했다 하더라도 효력 자체는 유효고, 단지 뭐 과태료라든가 벌금이라든가 이런 제재의 대상이 될 뿐이지 효력은 유효다. 그러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일반적으로 강행규정 하면 좁은 의미의 강행규정은 효력규정을 가리키는데, 효력규정은 무조건 법대로 해야 되고, 법대로 하지 않고 위반하면 무효다 하는 거. 그 다음에 단속규정은 위반하더라도 그대로 뭐하다? 유효하다 하는 거 여러분이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다. 단속규정으로 시험 문제 잘 출제되는 게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서 중간생략 등기를 가리킨다 하는 거. 그거 이거는 원칙적으로 그대로 뭐 위반하더라도 중간생략 등기 실명법에서 됐습니까? 실명법이라든가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서 중간생략 등기 하지 마세요 하고 있지만 해가지고 적발됐을 때 과태료나 벌금 물어도 효력은 그대로 뭐다? 유효하다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무허가 허가 없이 식품 판매 허가 없이 어쩌고 무허가 건축행위 그대로 뭐다? 유효 됐습니까?
확고하고 그다음에 여러분 세금하고 관계되는 건 전부 다 단속 규정이다 하는 거 꼭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 단속 규정에 하나 여러분 그 체크해 놓는데 세금이라는 글자 한 개 세금과 관계 있는 거는 무조건 탈세를 목적으로 어쩌고 저쩌고 해도 그대로 뭐하다 유효하다 하는 거. 그 다음에 여러분 밑에 핵심 정립이 있는데 대표적인 효력 규정 됐습니까? 대표적인 효력 규정 좁은 의미의 강행 규정은 뭐 그런 게 있다 그죠? 특히 여러분 어떤 거 생각하냐면은 물건에 관한 거 2번 3번 그 다음에 그 지상권과 임대차와 관계되는 것 지상물 매수 부속물 매수 계약갱신 주로 시험 문제 잘 출제하는 것은 4번 5번 6번을 가지고 시험 문제 잘 출제한다 하는 거 되겠습니까? 막 그런 것들 여러분이 챙겨 주시면 되겠고 여러분 임의 규정은 법의 규정이 있어도 법에서 될 수 있으면 이렇게 하세요. 그럼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들이 법규와 다른 특약이 했다 하면 특약이 유효한 것 이걸 임의 규정이란다 이게. 그러면 특약할 수 있는 것 하면 무슨 규정? 임의 규정. 특약해도 무효인 것 하면 뭐 효력 규정, 강행 규정. 그죠? 그러면 특약을 할 수 있는 것은 무슨 규정이다? 임의 규정이다. 근데 법에서 특약이 없을 때는 법대로 하지만 특약이 있으면 법대로 안 하고 특약대로 해도 관계 없다 하는 게 임의 규정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 임의 규정의 대표적인 것 그거 꼭 여러분이 잘 챙겨 주셔야 됩니다. 됐습니까? 그럼 특히 그죠? 여러분 거기 임의 규정에서 시험 문제 잘 출제하는 거 여러분 계약에 관한 거는 거의 대부분 임의 규정이다. 계약 해지 해지 이런 거 그죠? 그다음에 거기에서 3번, 4번, 5번 잘 출제합니다. 몇 번? 3번, 4번 의사표시의 효력. 그럼 착오 취소. 여러분 착오가 있으면 취소할 수 있는데 그럼 자기들끼리 계약하면서 야 나중에 너가 착오다 어째 법에서는 착오 취소할 수 있지만 나중에 뭐 착오다 어쩌고 저쩌고 해서 취소한다 이런 거 나는 허용하지 않다 근데 면밀히 신중하게 판단을 해라 나중에 착오가 있어도 취소 못한다 하는 특약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하는 거 그 다음 의사표시 효력과 특히 5번 대리는 뭐 100% 임의 규정이다 하는 거 그 다음에 임의 규정의 가장 전형적인 거 6번 부합물 종물 과실 비용 자 요 네 개 부합물 종물 과실 비용 이런 글자 들어가면 무조건 100% 임의 규정이다 하는 거 여러분이 그런 거 여러분이 챙겨 주시면 되겠고 9번 갑니다 유치권 성립 유치권 또 임의 규정 하는 거 그 다음에 그 11번 담보 책임도 원칙적으로 임의 규정이다 하는 거 뭐 그런 것들 여러분이 챙겨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법률행위에서는 법률행위 파트에서는 뭐를 가지고 잘 출제하냐면 법률행위 목적을 가지고 시험 문제 출제하는데 법률행위 목적을 가지고 시험 문제 출제하는데 됐습니까? 이 법률행위 목적에는 첫째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 근데 어쨌든 이게 유효요건이다 유효요건 유효하려면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되는데 확정되어 있지 않을 때는 됐습니까? 무효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거기 확정에서는 그 225페이지 네모 판례 시험 문제 굉장히 잘 출제합니다 그럼 계약 당시에 매매 계약 당시에는 반드시 목적물과 대금은 구체적으로 확정되어야 되는 건 아니고 구체적으로 확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 그래서 요 동그라미 합니다 됐습니까? 매매에서는 목적물과 대금은 반드시 구체적으로 확정되어야 되는 건 아니고 나중에 확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 요게 핵심 단어다 그냥 방법과 기준이 정해져 있으면 그 계약은 그대로 유효하다 하는 거 막 그런 것 여러분 챙겨주시고 그 다음에 목적의 내용 가능성 확정 가능인데 자 근데 여러분 일반적으로 요 가능에서는 원시적 불능은 무효 원시적 불능은 무효 근데 후발적 불능은 뭐다 유효다 하는 거 요거 그죠? 그러면 이런 원시적 불능을 문제 삼는 것은 계약 체결상의 과실과 매도인의 담보 책임, 그 두 개 기억합니다. 자, 원시적 불능은 무효인데, 원칙적으로 계약 체결상의 과실과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
요 두 개에서 이런 원시적 불능을 문제 삼는 거고, 뭐 후발적 불능은 유연데, 야, 그러면 후발적 불능을 가지고 잘 출제하겠죠, 그죠? 냄새 납니까? 자, 후발적 불능은 채무자 귀책 사유 없이 후발적 불능은 뭐 위험 부담, 채무자 귀책 사유가 있는 후발적 불능은 이행 불능이다 하는 거. 여러분, 이행 불능의 대표적인 예는 이중 매매, 그런 거 하나 여러분이 챙겨 주시면 좋겠다 하는 거, 그죠? 그런 것들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자, 그러면은 여러분 위험 부담은 알죠? 위험 부담은 계약 체결하고 나서 잘못 없이 뭐 태풍 수해라든가 잘못 없이 목적물이 떠내려가 버렸다, 훼손되었다, 이행할 수 없게 되었다, 이건 위험 부담. 양쪽 다 잘못 없이 계약을 지킬 수 없게 되었다 하더라도 손해배상 책임 해제라는 말 쓰지 않고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하면은 결국 물건 소유자인 채무자가 손해를 부담하게 된다 하는 게 위험 부담 채무자주의 이렇게 하잖아요, 그지? 그러면 이행불능을 가지고 가끔씩 내는데, 이행불능은 뭐 이중매매를 가지고 여러분이 그죠? 챙겨주시면 되겠다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적법, 적법은 아까 했죠. 그 강행규정, 효력규정, 임의규정, 단속규정 있고, 세 개. 특히 단속규정, 세금, 그 다음에 중간생략, 중간생략, 그 다음에 여러분 그 행정상의 법규, 뭐 주택법, 이렇게 주택법, 주택건설 이런 공법적 성격이 있는 거 전부 다 단속 규정이다 하는 거. 그 다음에 사회적 타당성은 몇 조? 103조와 104조 하는 거, 그죠? 그래서 주로 시험 문제 출제하는 건 여기 사회적 타당성에서 주로 시험 문제가 잘 출제한다 하는 거 여러분이 챙겨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사회적 타당성 잠깐 쉬었다가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합니다.